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고요한 밤, 길고 긴 거룩한 크리스마스에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누구? 크리스마스 캐롤은 말합니다. 혼자 했던 다른 크리스마스와는 달라. 네가 날 꼭 안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어. 너는 내 필요한 전부야. 전부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서 오늘 밤 아미들 너희를 꼭 안아줄 거다. 들으면 들을수록 외로워지는 캐롤을 들으며 맞이하는 방탄아트 아미의 세 번째 크리스마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으시죠? 크리스마스에 잊지 않고 찾아온 꿀 FM 06.13의 첫 곡은 흔한 아이돌의 크리스마스.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대피한 건 오랜 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연습뿐인 올해 크리스마스 길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크리스마스. 흔한 신인 가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데뷔 반년에 난 부럽지 않은 신인. 데뷔는 언제 하냐는 지인과 친인 척의 연락도 이제는 축하해라는 말로 변해. 군대 간 친구에게 나 데뷔했어 말을 전해. 1년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고 또 설렜던 기억이 내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안에. 연애 no, 외출 no, 타이틀도 no. 모두 편견과 억압은 참 방탄답게 최고. 요즘 매일이 매일이 외로워 막 매일이 매일이 괴로워. 나 그때 가족도 없고 휴가도 없어 스케줄에 내일이 두려워 다 다 걱정 마. 이번 내 겨울은 따뜻할 거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 평생 여자친구 아미와 그리고 묵묵히 닦을래 노력이란 다해.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데뷔한 건 오랜 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연습 올해 크리스마스 기억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진짜 징글 징글벨 올해도 울려대. 내겐 드라마 연속극처럼 뻔한 크리스마스. 익숙한 척하면서 내 맘은 자꾸 울어대. 데뷔 반년차 그래도 꿈을 이룬 1인 신인상 타고 회식까지 난 부럽지 않은 신인. 변했긴 했지만 여전히 혹독한 나나도 평소에도 크리스마스에도 I'm a hustle hustle. 내 헐벗던 3년이 무색하게 바빠. 밖에서 난 없이 내 자신은 낮춰. 나에게만 맞춰갔던 내 삶이 7명의 삶으로 3년의 시간도 아무런. 연습생 때는 파블로프에게 마냥 조건 반사의 연속이던 생활. But 지금은 여러분의 함성에 난 목말라. Thank you my fan, my homie, my fan. 당신이 어디 있든지 난 달려갈게.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대피한 건 오랜 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여수뿐인 올해 크리스마스 gifts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어김없이 내게 또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대피한 건 오랜 내 dreams come true.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연습뿐인 올해 크리스마스 gifts 다 고마울 뿐이야. 옆에 네가 있어서 옆에 네가 있어서. 우리들의 첫 크리스마스는 블로그에서 흔한 연습생의 크리스마스로, 두 번째는 꿀 FM 크리스마스 특집, 세 번째는 2015 크리스마스 특집 꿀 FM 0.13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게 되었네요. 꿀 FM DJ 슈가슈가 슈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꿀 FM이 아시다시피 라디오잖아요. 라디오 본연의 모습을 가진 꿀 FM으로 오면 어떨까 해서 이번에는 듣는 라디오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절대 영상을 못 찍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 라디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어떨까 싶어서 돌아왔습니다. 왜 얼굴이 안 보이냐? 방탄소년단 변했다. 꿀 FM 완전 초심이 잃었다. 대박! 이런 생각 하늘들 말아요. 저희 꿀 FM 맨날 복습하면서 거기 나오는 우리 얼굴 보느라 밤에 잠 못 이루는 거 내가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하게 잠잘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듣는 라디오로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슈프디 컨셉은 자장가, 부드러운 저음 목소리, 감성을 아는 남자. 안녕하세요, 슈프디예요. 어쨌거나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컴퓨터 또는 핸드폰 통해서 저희 목소리 듣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챔피언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오래오래 우리끼리 보내는 거예요. 우리 배신하면 안 돼. 방탄소년단 앞으로 항상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보내주시는데요. 하루에 100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사랑이 듬뿍 담긴 아미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를 위해 강주의 아들 정재엽 군과 김진형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홉이에요.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야, 아주 옆에서 느끼한 목소리 들으면서 기다리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에이. 형, 아 무슨 목소리가 저래. 아, 저 친구가 참 많이 늘었어. 그러니까요. 아, 제가 우리 아미들이 보내주신 몇 개의 편지를 읽어보려고 해요. 진영이랑 같이 감미함 깊게 읽었던 것들 한번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정말로 틈이 날 때마다 가서 읽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편지들 굉장히 많잖아요. 가끔은 뿌듯하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맙고 어떤 때는 힘도 많이 되고 어떤 편지는 제가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싶은 편지도 있었어요. 아 그럼 그 힘이 되는 그런 사연들 몇 개 한번 골라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뭐 저부터 골라볼까요? 자, 저는 태영이는 빛이 나요 님이 보내주신 그런 아, 네. 편지입니다. 빛이 자, 나요? 네. 네 빛이 나요. 센스 있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득 호석 오빠가 생각나는 지금 제가 2 BTS에 쓰는 첫 편지가 오빠에게 쓰는 편지가 되다니. 수능이 끝나고 할 것이 갑자기 없어지니 오빠들에게는 쓰는 시간이 더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부와 병행하느라 많이 주지 못했던 애정을 오빠들에게 퍼붓고 있으니 괜히 마음이 좋아요. 네. 와우. 최근에 오빠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눈에는 완벽한 오빠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 느끼고 열심히 연습하는데 왜 더없이 부족한 저는 항상 제자리에 멈춰있나 많이 생각했어요. 수험생 생활 내내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게 뭔 줄 아세요? 뭐죠? 바로 오빠들이 밤새 작업하고 연습하는 모습이에요. 제 눈에 완벽한 오빠들이 더 완벽해지기 위해 매일 밤을 새우며 연습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공부 동기냐 하겠지만 전 정말입니다. 오빠는 지금껏 노력해왔던 것처럼 항상 노력하는 오빠가 되고 저도 오빠를 따라서 매일매일 노력해서 이제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올라야겠죠? 20살을 앞둔 지금 언제나 응원해 오빠. 우리 존재 화이팅이에요. 아, 화이팅이에요! 왜시나요? 힘이 빡빡빡빡 나네요. 정말 태영이네 빛이 나요님 아이디처럼 정말 빛이 나는 그러니까, 친구네요. 빛이 나요. 저도 저의 이런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동기가 바로 아미 여러분들, 이런 편지를 써주시는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네. 이런 멘트는 호비밖에 못하지. 저희한테 항상 큰 힘을 주시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진영으로 넘어가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탄꼬수님이 보내주셨어요. 티오 존재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운 석진오빠 하트. 오빠 생일 축하해요. 선물은 저랍니다. 찡긋. 네, 농담이고 생일 축하해요. 크크크. 올해 김석진이란 사람으로 23번째 그리고 방탄소년단 진으로서는 두 번째로 맞는 생일이네요. 와, 시간 참 빠르네요. 실은 오빠한테 직접 해주고픈 말이 있는데 그냥 고맙다고요. 하하. 제가 여러 편지에 다 쓴 내용인데 오빠가 있어서 방탄이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는 것만 같아요. 어린 동생들 다 챙겨주고 생각만을 리더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철없는 동생 장난들 다 받아주면서 잔소리해주고 진짜 엄마가 우리한테 하듯 멤버들한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있는 언니 입장이라 한 명 있는 동생 챙기기 힘든 거 아는데 오빠는 6명이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칭찬 박수 짝짝짝 박수 짝짝짝. 오빠의 세심한 배려가 방탄을 더 빛나게 해준 것 같고 진짜 오빠 너무 멋져요. 그리고 오빠 춤 네. 진짜 완전 시선 강탈인데 우리 오빠. 그쵸. 근데 아 그래 춤새 안 넣어줘도 되는데. 근데 오빠 아 정말 춤 아 너무 이게 보는 거 감동 받는 거 알아요? 방탄 안무 칼군무고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 오빠는 그래도 꿋꿋이 다 소화해내잖아요. 정말 감동 플러스 감격.
진짜 오빠 열심히 하는 모습 볼 때마다 기특하고 장하고 존경스러워요. 아, 형 존경스러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오빠 태어나줘서 또 가수해줘서 그리고 방탄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와줘서 고마워요. 오빠는 노래할 때 무대에 있을 때 가장 멋져요. 우리 가수와 팬으로 만났는데 이 관계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빠 팬들을 위해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연습하고 우리 팬들은 오빠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요. 정말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 석진 오빠,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요. 항상 아미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우리 오래오래 봐요. 오늘은 다이어트 생각 말고 먹고 싶은 거 꼭 먹기. 야, 이거 본인 그렇죠. 쓰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썼으면 춤 얘기를 넣었을 리가 없어요. 자, 진영이 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의구심이 드는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사연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좋네요.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우리 하나씩 더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바로 제가 한번 한 사연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연이 아니죠? 편지죠. 네, 죄송해요. 자, 제목 멀리 멀리. 야, 한 편의 시 같아요. 홍지연님께서 써주셨어요. 자, 항상 멀리 멀리 보라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요. 나는 얼마나 멀리 보고 있으며 그곳을 향해 얼마나 걸어왔는지, 얼마나 걸어갈 건지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복잡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버렸어요. 요새는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많이 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게 잦아졌어요. 왜 그러실까? 자주 이곳에 글을 적었다 지웠다 하지만 항상 우발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차분히 적어보려고요. 나만 힘든 게 아닌데도 자꾸 힘들다고 칭얼거리고 싶고 어리광부리고 싶어져요. 요즘 통 그래요. 아직 살아온 날은 짧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숨기기에 급급하고 포장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진짜 나일까? 너무 가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아주 많이 해요.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찾고 싶고 기댈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마음과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표시겠죠? 제가 도통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는 쓰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흥분해버려서 별 생각 말고 잠드려고요.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렇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 모두에겐 잠들고 싶지 않은 밤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래요. 생각만 하다가 밤을 새버리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잠들기로 했어요. 오늘은 오늘의 고민만 하기로. 그래도 다 잊고 오늘은 편히 잠들어요. 우리 모두 충분히 멋질 테니까. 여러분 다들 잘 자요. 뭐야 어지러워. 이게 무슨 말이나. 여기 코 쓰기 있길래 제가 코 쓰고 하는 소리를 냈어요. 되게 진지한 글이네요. 그러니까요. 가식적인 자기 모습에 약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식적인 자기 모습도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비하할 필요 없고 그런 자기 모습마저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은 좀 되게 주위 사람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최근에 방시호피님한테 저의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만큼 뭔가 되게 시원한 게 고민을 뭔가 해결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네, 한 번씩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뭔가 고민을 털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주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멤버가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사연.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 제목은 울지 마세요 아름다움. 예진님이 보내주셨어요. 석진 오빠, 예지예요. 뭐 했다고 오늘 하루도 슉슉 지나갔는지 힝. 전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재작년 사진을 봤는데 너무 말랐더라고요. 친구들도 나 말랐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진짜 자극받았어요. 운동할 거야. 살 빼야 되는데. 그런데 하필 이제 시험기간이에요. 독서실 다니면 이것저것 사 먹을 게 분명한데 오빠 다리 보면서 자극받아야 하나요? 너무 말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 다리 많이 쪘어요. 꼭 살 빼서 봐요. 일본 스케줄 잘하고 있는 거죠? 방금 윤기 오빠가 간사이 공항에서 찍은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왜 오빠는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안마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죠. 이래봬도 연장자인데! 아니에요. 오빠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아, 그나저나 2014년이 38일 남았어요. 오빠 24살이에요. 분명 오빠를 처음 본 건 22살의 오빠인데 미쳤어요. 그리고 이제 11월도 끝나가요. 2014년 금방이죠.
전 친구랑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려고요. 남자친구 따윈 필요 없습니다. 요새 제가 빠진 노래는 세 사람이라는 노래인데 마지막 가사가 너의 연인은 내 오랜 친구. 친구면 충분하죠 뭐. 학생 본분의 남자친구는 무슨 히히 그쵸? 오빠만 있어도 충분해요. 크크크크크. 아우 못 그러더라. 오빠. 오빠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루에 하나씩 꼭 보람 있는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제 자신에게 한심하기도 하고 내일은 운동도 하고 습관 하나 만들려고 해요. 메모하는 습관. 예전에 성공하는 리더의 뭐 그런 책을 읽었는데 세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메모하는 습관을 길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메모할 거예요. 공부할 때는 필기 말고 평범한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으려나요? 하다 보면 생기겠죠? 일기도 쓰고 계획도 짜고 그래야죠. 항상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오빠가 이걸 진짜 읽을까 너무 궁금해요.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진짜 읽죠? 아니 궁금하다기보단 신기하달까요? 그냥 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팬 싸가서 오빠가 편지 잘 읽고 있다고 해주면 너무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편지인지 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하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도 해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오빠한테 더더 고맙고요. 29일인가? 일본어를 아, 이, 우, 에, 오랑 몇 개 단어밖에 모르지만 일본 홈페이지 가서 스케줄을 봤는데 29일에도 스케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오빠 볼 때까지 다이어트도 하고 예뻐져 있을게요. 다이어트 성공! 기원! 이제 내일 월요일이에요.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고 11월의 마지막 주예요. 내일 하루도 알차게. 예지가 늘 오빠를 응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야, 정말 진영에 대한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애정이 담긴 편지네요. 브라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죠. 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몇 개의 편지 읽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뭔가 편지를 읽고 있으면 팬분들이랑 같이 옆에서 뭔가 도란도란 얘기하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그쵸? 그죠? 저는 특히나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남중남고를 다녀서 거짓말 크리스마스라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아이, 정말인데 아미 여러분들과 계속 사랑방에서 수다 떨듯 얘기를 듣고 싶네요. 그래도 팬싸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즐겁고 좋아요. 아 근데 진짜 정말 투 BTS 게시판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뭔가 소소한 일상이나 즐거움을 공유받고 또 응원도 받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는 몇 개의 편지만 읽었지만 뭔가 매일매일 써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되게 수줍게 처음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뭔가 일일이 답장해드리지는 뭔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지금 듣고 이런.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편지 받는 주소를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다음.net/방탄을 치고 가입하신 후 2BTS 게시판에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도 2BTS 게시판에서 자주 만나요. 네, 지금까지 2BTS였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물의 아니. 크리스마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2014년 6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지만 아마 작년이랑 비슷할 것 같네요.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은 적으나 온 거리마다 커플 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방탄밤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국씨, 네, 궁금한 게 한 게 있어요. 뭐죠? 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이 로맨틱한 날에 고백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형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누구죠? 일단 저희가 만난 지는 561일 정도 됐거든요. 얼마 전에 555일이었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하자면 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제가 힘들 때면 쪼르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제가 좋은 일 있으면 막 자기가 좋은 듯이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해주고요. 그리고 놀 때는 또 한 번도 안 신나 보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 또 그리고 힘들 때면 되게 어떻게 알고 왔는지 되게 옆에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큰 소리로 힘내라고 해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되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요. 네, 근데 이 고백을 또 남자가 해야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 가요. 가요. 딱 가서 눈을 바라보. 아 근데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 이름은 암이고요. 성은 좀 많아요 이게. 어 김, 박, 정, 최, 이, 재갈, 미. 아, 네, 아미 씨군요. 아무튼 아미 씨한테 딱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지민이 형. 왜?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사랑한대. 아! 어떻게 해요 그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어떻게 합니까? 아 뭐 타겠어요. 아 아미 씨한테 대한 마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한번 다시 오세요. 다시. 아 좋은데. 못하겠어요. 네, 지금 방금 생긴 코너 박지민의 러브레터까지 잘 들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사연이라 온몸에 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닭살이라고. 하여튼 정국씨 말처럼 크리스마스에 바깥 돌아다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 괜히 기분 상하고 우울하고 춥고 뭐하나 싶고 이러니까 크리스마스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노는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리도 그럴 텐데 아미들 막 남자친구 만나고 그러면 배신이에요. 할 일 없을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레몬스터 씨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레몬스터의 책 책을 읽읍시다. 네, 몬스터 지식의 네 몬스터입니다. 아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요 황경신 작가님이라고 계신데요. 이게 저도 이제 지인께 아는 분께 선물 받아서 우연히 읽게 된 책인데 밤 11시라는 책이 있어요. 왜 제목이 이제 밤 11시일까 책을 읽어봤죠. 근데 이제 11시라는 게 이 사람한테 어떤 의미고 또 그 당시에 느끼는 이 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한 책인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너무나 언어로 잘 표현을 하셔서 굉장히 놀란 데다가 제가 그 책을 하루에 20종 이상 못 읽었는데 너무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제 마음이랑 똑같고 이게 외로움과 슬픔과 어둠이 많은 책인데 그런 뭔가 새벽 감성이나 이런 되게 사실 요즘에 뭐 오글거린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실 오글거린다라는 말로써 이제 굉장히 묻혀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인생이 풍요롭고 또 음악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고 또 이렇게 사람 사이에 이게 예, 좀 관계가 굉장히 유연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읽고 한바탕 그 11시에 밤 11시에 감성에 푹 빠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 11시라는 책 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제이콜 앨범이 막 새로 나왔어요. 이제 제이콜 이제 제이지가 뽑은 자기의 후계자로 지목한 래퍼인데 뭐 후계자라고 하긴 좀 그런가 아무튼 이번에 Love Yours, Love Yours 그래서 이제 LOVEYOURZ 그래서 이제 제가 트위터에도 한번 올렸었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사실 뭐 자기를 사랑하라, 뭐 너의 것을 돌봐라, 뭐 남들과 뭐 너의 것을 비교하지 마라, 뭐 그런 말들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지금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뭐 아프리카와 북한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무슨 그런 뭐 사치스러운 소리를 하는 거니? 너는 행복한 거야.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행복은 각자가 그 삶에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어떻게 세계에 뭐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1위였던가 2위가 방글라데시라고 나온 결과를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기술이나 뭐가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도 아니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굉장히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한 거예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린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고 관한 내용인데 굉장히 뻔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을 수 있는 식상하고도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식상하다는 것도
이 진리일수록 식상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은 말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되풀이가 많이 돼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식상하다, 너무 뻔하다, 당연히 아는 말 아니냐 하는데 그것을 자기만의 언어와 자기만의 철학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풀어냈기 때문에 물론 가사가 영어긴 하지만 해석본도 아마 제가 보기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없어도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면서 이 제이콜이라는 래퍼가 자기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레몬 양식으로 아주 꽉꽉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꿀 FM 듣는 라디오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B씨가 특별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귀를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B!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제가 개인적으로 아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우, 맨날 아미분들께 받기만 해서 짧지만 이 노래를 듣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4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 방탄소년단 항상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만큼 더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좋아해주셔서 고마워요. 완전 사랑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게 열심히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2014년에는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는데요. 얻는 건 분명히 많았지만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던 2014년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2015년 이런 작은 아쉬움도 없을 만큼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달릴 준비 되셨죠? 뭐라고요? 달릴 준비 되셨어요? 더 크게 달릴 준비 되셨어요? 뒤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더 열심히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아미들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잘 자요. 메리 크리스마스.